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미세먼지 농도 역시 연일 나쁨 수준을 기록하면서 바깥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영등포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세먼지에 가려진 뿌연 하늘, 답답한 공기, 마스크를 쓴 사람들, 이런 풍경은 이제 흔한 모습이 됐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건강 위해성이 큰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일 분진 흡입 청소 차량으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분진 흡입 작업이 어려운 곳은 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타이어 분진이나 도로상에 있는 모래 자갈들을 청소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 물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진 흡입 차량은 계절 제한 없이 연중 효과적으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어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분진 흡입차는 고압으로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차가 지나간 자리는 아주 작은 먼지라도 깨끗하게 노면이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도 구는 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면서 이미 발생한 먼지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흙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지역 초중고 가운데 잔디가 깔리지 않은 운동장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했으며 자동차 타이어 마모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BS 뉴스 김선정입니다.